서핑을 위해서 발리 차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일단 사이트는 tideforecast.com, location, then passa, forecast, latest 6 day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tideforecast.com이라는 사이트가 있네요. 그러니까 윈드 그루나 윈드 파인더처럼 조류를 예보해 주는 곳이고, 일단 위치는 덴파사. 어차피 현재 가서 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, 1차적으로 어느 정도 타이드가 형성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일단은 요 사이트를 열어봤습니다. 우선 고조를 보겠습니다. 고조가 이게 하이타이드가 고조고, 로우타이드가 저조입니다. 수치는 메타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보면은 6시간 차이가 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. 6시간 차이는 뭐 한국하고 비슷한 거고, 시간 차이는 형태는 똑같네요. 8시 23분, 9시 3분 이렇게 시간이 형성이 되니까 시간상으로 보면은 8시 23분, 8시 53분, 자, 12시간 만에, 12, 24시간 만에 대략 한 30분 차이가 이루어집니다.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 고조, 높았다가 낮아지고, 다시 높아지고, 낮아지는 요건데, 요 폭이 어느 정도가 나느냐,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, 지금 보면, 2.27에서 0.5, 이렇게 되니까 대략 1.77, 이 고조차가 1.77m입니다. 1.77. 그리고 이게 지금 높아지는 경우 2.78까지 가네요. 8호. 2.85까지 가고 0 마이너스 0.13까지 가니까 다른 뭐 동남아 지역 조류가 없는 지역에 비해서는 2.98까지, 2.98까지 지금 타이드 조속 간만 차가 나오고 있습니다. 2.98 지역에 따라서는 2.98이면은 상당히 그 트로피칼한 지역은 바다가 샌드 지역도 있지만은 코럴 지역도 있기 때문에 샌드 지역과 코럴 지역이기 때문에 이 차트를 민감하게 보고 차트에 따라서 파도의 어떤 흐름을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. 지금 뭐 웨이브 하이트는 일반적으로 비슷한데 날씨에 따라 조금 달라지고 피리어드도 아주 좋네요. 역시 발리네. 일단은 이렇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비가 오는 부분도 조금 나와 있고, 일단은 차트를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디테일하게 보고 이 차트에 따라서 어떤 형태가 되는지 유튜브 영상도 좀 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. 자, 1차로 차트를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.